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3절을 3구절을 우리가 일어서서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수술 일정이 어떻게 보면은 한편은 정말 적절한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한편은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하고 나가는 그 마음을 보면서 이 사공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시고 또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은 기도하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고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온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네, 이 사공이사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나고 또 저의 상황도 거기에 그 비춰서 그 연관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그 단순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약속, 나를 찾을 것이요, 단순한 명령, 너희가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것이 이제 명령이죠, 이제 조건이죠. 이것을 우리가 더 이제 실감을 하려면은 여기에 문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는가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9장 1절, 2절, 3절에 그 문맥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2절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잠깐 복습을 한다면은요, 이 누구한테 이것을 썼다고요?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네, 이제 포로들에게 지금 한 말씀입니다. 그 배경은 남유다 주전 605년도에 이제 바벨론 그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싸여서 예루살렘이 항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정말 가장 잘 배우고 가장 희망이 있는
그 젊은이들과 그 리더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다니엘이 거기에 있었고 샤드락, 미샥, 아베드고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몇 년 후에 597년도에 또 이 그 남은 그 왕이 반역을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반역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도 반역을 하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또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둘러싸여서 칩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항복을 하게 됩니다. 남은 자들이 있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남유다의 그 마지막 기간이죠.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망합니다. 모든 그 성의 그 벽들이 장벽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 약속을 생각하기 전에 이 포로된 사람들의 입장을 좀 같이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나라, 자기의 국가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주고 자기에게 희망을 주는 그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원수의 제국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레미야는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 이 포로된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요? 아마 고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도 정말 이 자기의 그 나라, 국가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 그 결과로 다 끌려가는, 예레미야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그 모습,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가슴이 찢어지고 그리고 지금 포로된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경험한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그 바벨론에 지금 포로 당했지만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절의 그 구절, 오늘 본문 그 전을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를 듣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듣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잠깐 그 몇 구절만 보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절. 5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 황폐된 그 포로된 그 상태에서 그 원수의 나라 가운데서 집을 지으라. 그리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6절에 가서 보면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들을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네,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가족을 갖게 하라. 1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제가 이거 일부 예배는 나누지 않았는데요, 잠깐 짚고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너진 곳이에요. 가장
정말 그 원수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에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 장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바로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가족을 갖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 원수들의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원수들의 평안을 구하라. 그들의 평안을 통하여서 너희가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도 가장 충격적인 일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가운데서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네.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족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과 그것을 그 타국에 있는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잃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를 당하게 하는데 포로가 되는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 가장 무너졌을 때,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부끄러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시 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원수의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네, 기도하라. 가장 충격적인 것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낙담하죠. 마음이 상처가 커서 이 트라우마가 내 머리를 지배하고 내 가슴을 지배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준 것, 지금 그 가운데 축복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그 가운데서 아직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나를 찾을 것이요. 이것이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의 그 마음의 깊은 속에서 그것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그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이 명령, 이 조건을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해보겠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두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정말 그 없는데 그 없는 것을 찾는다 그런 그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좋은 의도로
아니면 좋은 목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나쁜 목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을 구하라는 그 문장에 사용되고 또 다른 문장에 사용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좋은 목적을 갖고 할 수가 있고 나쁜 목적을 갖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미는 영구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 율법을 연구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iligently inquire, diligently ask, 부지런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장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주도 지난주도 여호와의 일을 목격하셨습니까? 아멘. 네, 이를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한국 그 성경에는 다 기리는 도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기리는 도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지금 이 연구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연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신 일을 연구한다는 것이에요. 그 연구한다는 것과 그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한다는 그 의미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하고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가까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계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옆에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려면은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요, 마음을 거기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라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기억하시죠?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말씀을 뿌려졌는데 왜 말씀에는 삶을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능력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그것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한 마음에 달라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그거에 연합해서 있을 때 열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네, 옆에 계시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온 마음으로.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또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성경의 어떤 그 구절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거기에 배경을 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 행하신 일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19장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규례를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와중에 그 백성들이 신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그 금송아지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너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지금 그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장면이 이제 33장인데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모든 그 일어난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게 33장 1절입니다.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사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은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의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사자를 보내서 너의 적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질문 하나. 좋은 소식입니까? 좋지 않은 소식입니까? 대답하기가 좀 두려우시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속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3절을 안 읽었기 때문에 2절에는 내가 사자를 보냈는다.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것이에요. 근데 3절에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슬픈 말이에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의 차이.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시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사자를 보내주겠어. 너에게 천사들을 보내주겠어. 너의 적을 쫓아내겠어. 이래서 너희들한테 복을 주겠어. 그런데 나는 너와 같이 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마음 안에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함만 찾으면은 하나님 없이도 그것을 계속해서 존귀하게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죠? 우리가 그 은사를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은사와 재능이 우리의 가치가 되면은 우리는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얼마나 그 모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보여주냐면은
7절에 보여줍니다. 7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 사자를 보내준다 그것을 듣고 무엇을 했냐면은 장막을 취하여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성막을 만들게 하잖아요. 나중에 40장에 가면 그 성막을 즉 하나님께서 그 지시한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성막을 짓기 전입니다. 그 전에 모세가 자기 장막을 취하여서 그것을 어디다 놓냐면 진 바깥으로 둡니다. 멀리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tent of meeting 그 장막인데 만나는 장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막이 이제 회막. 그래서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회막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장면은 구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그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공이사를 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였냐면은 그 실제적인 그 장소였습니다. 실제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 진 바깥으로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이 지금 우글부글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어떤 그 모든 이야기와 생각과 그런 것을 떠나서 장소를 구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보세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다른 데서는 거기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고 거기에 들어갔었을 때 같이 갔다는 것이죠. 같이 그것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겠잖아. 이 앙모한다는 것이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너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 구하면이라는 단어하고 앙모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앙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네 하고 상관 자기하고는 무관심하다. 리더니까 하겠지 하고 상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셔야 된다면요 사공이사에 참여를 해야 돼요.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 모든 빌립보 성도라는 성도시면은 정말 이 최소한 하루에 15분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또 여러분에게 나눈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으세요. 근데 요새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일일이 얘기를 못하지만 또 저도 포함해서 어떤 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지금 사실 여름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연합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참여했었죠. 참여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 기도해봤자,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 라고 외치는 음성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은 지금 기도로서 이기겠다는 것이요. 기도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 기도의 대상,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저의 신앙 그 여정을 좀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찾을 때가 언제였는가? 무엇이 생각나냐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원리들로 만들어 갖고서 그 하나님의 원리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formula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formula라고 하면은 이해가 됩니까? formula? 네. formula. 그게 뭐냐면은 이것을 이렇게 이런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그 formula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항상 어떤 기계적인 것이죠. 그래서 판매 그 자동 기계도 그렇습니다. 뭐 돈을 넣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동 판매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도 그것이 포뮬러가 돼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표현이 포뮬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포뮬러를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도 발음을 예슈의 이름으로 하면은 더 강력한 임재가 나타날. 그래서 보통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참 웃겨요, 그렇죠? 네.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포뮬러.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을 하면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말을 많이 사용하지 말라는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방법도 좋은 표현도 그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의 그 자동 판매 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그때 말씀드렸죠. 치유하실 때, 사람을 고치실 때 똑같이 하시지 않으신 거 아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나눈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어떤 소경은 흙에다가 침을 뱉어갖고서 눈에다가 했어요. 그것이 방법이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을 고치려면은 항상 우리가 침을 뱉어갖고서 진흙을 만들어갖고서 이렇게 그 몸에다가 댄다. 그것이 방법. 좀 웃기는 어떤 그 예화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더 주의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나를 찾으면은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찾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여러분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쉽게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무엇이 조건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를 향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제 한국말이 더 늘어야 되는데 아직 이 수준까지밖에 안 왔는데 뭐 여러분 3년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잘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처음 여기 와서요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그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들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의 말로 여러분이 얼마나 너그럽게 저를 봐주셨는지 그래서 그 익숙하지 않은 그 용어 내가 그냥 나의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자와 벌써 웃으시네요. 왕녀 그러니까 저의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용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을 할 때 막 생각을 더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말을 할 때 틀리더라도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주목을 했던 것은 그 교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도 저도 좀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저 교역자들이 이제 다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식과 어떻게 하나 제가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을 하나하나 하다가 그 용어가 어느 순간에 가서 조금 익숙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익숙해졌을 때 그 하나 위기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줄줄줄줄 그냥 나오고 내 마음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 익숙한 용어를 들으면은 내가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구나. 그것이 위기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익숙한 그 용어들 있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을 사용을 할 때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제 형식화되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도는 하는데 말은 나오는데 모습은 보여주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러한 간증을 듣는데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기도도 하고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이 모든 그 모습은 다 갖추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 적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을 잘 꾸며 갖고서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것은 쉬운 것이요.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어요. 단 하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셨죠? 여러분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마음은 연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딱 멈추고 나서 잠잠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정말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마 그러지만 예배는 또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나는 그 증명을 봤으면 좋겠어 하고 그 증명을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가 나를 진정으로 찾으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하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예배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어떤 예배자를 찾느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똑같은, 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 경험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3장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것이고 행하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는 이것은 이렇게 그 공급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축복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provision, protection, 이거를 다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겠습니다. 13절,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친히 가리라는 것은요 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임재, 나의 얼굴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나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 밖에 우리한테 공급될 수가 없어요. 사역, 우리의 어떤 사업 잘 되는 것, 모든 것, 이 모든 것, 이 세상이 원하는 것, 어떤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속 안에 있으면은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너에게 참된 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구별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예요.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사랑이 생기죠.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임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두 가지 그것보다 더 있죠.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여러분 그 참된 쉼으로서 그 증거로 가지시고 그것이 없을 그것이 아직 부족할 때는 하나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으로 그것이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던져지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빌립보 성도들께서 이 참된 쉼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라고 자기가 국가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희망을 가지라고 했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빌립보 성도들께서 정말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이 회막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